승아 선생님, 네. 홈매트 아이디어 주세요. 네, 아이디어. 아닌 지금 얘기 듣고 그런 그 안에서 룰을 생각할 때 지금 우리 안 그래도 코로나 되게 심각한 상황이기도 하니까 만약에 본인이 어디 나간다고 생각했을 때 안전하게 나갔다 올수 있을 환경 조건이 뭐가 있을지를 생각해 보시면 그런 룰을 정할 때좀더 쉬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룰이 점점 디벨롭돼서 아마 복잡성이 높아지면 자전거 많다고 했잖아요. 맨하탄 자전거 되게 많거든요. 사실 자전거 타는 사람들. 그러니까 좀 그런 자전거나 이런 거, 이런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을 위한 공원 시스템. 이렇게도 그런 모듈도 하나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어쨌든 자동차 트래픽을 생각하진 않잖아요. 지금 이륜 자동차 아니면은 사람 페데스트리안 플로우로 보는 거니까. 카탈로그를 좀더 복잡성을 주려면 혹시 플로우를 그런 무브먼트의 로직을 하나 더 넣는다면 이륜 자동차 뭐 킥보드 타는 사람 뭐 이런 것도 한번 모듈로 해서 카탈로그 완성품 가져올 필요 없고 그냥 심플하게 드로잉 이 어쨌든 어떤 아이디어가 있고 어떤 시스템 만들고 싶다 이게 그냥 드러나게끔 내일 준비해서 오면 참고해서 잘 준비해가지고 오겠습니다. 될것 같아요. 네. 아주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 팀 볼까요? 저희 팀 A는 일단 약간 팀 B처럼 막 공간이 구체적이지가 않아서 아직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그 공간 컨텍스트에 따라 많이 성격이 달라질 것 같고 공간 구체적인 뭐 망리단길이라고 해도 구체적인 공간에 따라 공간 디자인이 많이 달라질 것 같아서 일단은 저희는 데이터 분석이 가장 좀 급한 것 같아요. 오늘 내일 중으로 모든 데이터 분석 끝내고 뭐 말씀하신 가중치 같은 것들을 다 결정해가지고 상황하게 높은 걸로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분석한 다음에 상황하게 높은 걸몇개 픽해가지고 이제 그거에 따라 공간 선정하고 공간 디자인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말씀하신 거 듣다 보니까 저희도 카탈로그를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공간 유형별 두 가지 매트리스 이제 2차원이잖아요. 그래서 1차원에는 말씀하신 프로그램을 하고 저희는 이제 골목 유형에 따라 좀 유형화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사거리인지 삼거리인지 1차선 도로 일방 1차선 도로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일방통행 도로에 따라 또 다르기 때문에 메인 도로가 됐고 그 곁가지 골목이나 더 들어간 골목도 또 성격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직접 조사해 보니까. 그래서 그거에 따라 유형화 해가지고 한 4x4로 이제 카탈로그 만든 다음에 한 두세 곳을 이제 구체적으로 픽해가지고 공간 컨텍스트에 맞게 최대한 구체적으로 이제 디자인안을 제시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거 망리단길 구역으로 해가지고 저희 셋이 나눠졌는데, 근데도 서로 셋이서 엄청 달랐거든요. 그리고 느꼈던 거는 전통시장에 들어갔을 때는 아예 아, 코비드인가라고 모를 정도로 사람들이 완전히 옆에 부대끼면서 다닐 정도로 걸어가기 힘들 정도였거든요. 그러면 이제 시장에 그 약간 사거리나 출발지점으로 가면은 어느 김밥집이 있었는데 그 김밥집 앞에서는 또 사람들이 엄청 거리를 두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이 망리단길이라는 이런 그런 어쨌든 그 이벤트라는 이 구역 안에서도 뭐 하진 언니가 한 공간에서 거리에서는 사람들이 너무 없었고 뭐 전통시장은 너무 모여 있었고 그리고 그런 것들 약간 만약에 하진 언니가 갔던 그 골목에 어떤 요소가 더해졌으면은 이 사람들의 분포가 일로 약간 좀더 나눠질 수 있을까를 그런 거대적인 이거를 장치를 했을 때 사람 분포도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가를 그런 지도 관점에서 저희는 어떻게 보여주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망리단길에 오시는 분들 봤더니 거의 혼자서 오시는 분들이 거의 없고 그리고 뭐 이게 카운팅 하면서도 힘들었던 거는 원래는 그냥 빔같이 이거 전동킥보드를 타는 거는 탈 것으로 하기로 했는데 애기가 엄마 아빠랑 같이 싱싱이를 타고 오는 경우도 진짜 많은 거예요. 그리고 차를 타고 오는 가족들도 너무 많았고 그 자전거나 오토바이도 배달이 많을 줄 알았는데 그냥 여기는 주민들이 오시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 망리단길을 봤을 때는 뭐 이렇게 가족이나 아니면은 뭐
자전거나 이런 걸 타고 오는 사람들 봤을 때 이 도로가 오히려 가져야 되는 특성들이 좀 더 있다고 생각했어요. 다 그냥 아직은 차로로만 되어 있지만 그리고 엄청 좁은 길도 있었지만 이런 뭐 이륜이나 이런 그룹들이 많이 움직이는 이런 골목에서는 어떤 제안을 해줄 수 있을까도 있을 것 같고 하진 학생은 뭐 얘기할 거 없어요? 저는 일단 제가 갔던 사이트는 완전 주택가여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많이 없었고 저희가 완전 초반에 생각했던 거는 이제 망원역에서 사람들이 한강공원을 가는 길에 머무를 수 있는 그 여러 스팟을 생각해보거나 아니면 새로운 뭐 오픈 스페이스나 이런 거를 제안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저는 그냥 사이트 가서 너무 사람들이 없고 그냥 그 길 자체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거를 보고 약간 그런 어떤 것을 제안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좀 생겼던 것 같아요. 처음에 생각했던 것들을 제안하기에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 저는 그 망리단계 그 이 전통시 이렇게 딱 완전히 여기가 사람 많은 거를 조금 더 이렇게 분포시켜가지고 조금 더 이 망원동을 이벤트 동네처럼 막 분산시키는 그런 저 지금 생각된 게 있는데 그렇게 사람들 밀집돼 있고 또 저도 이게 사이트 전체 돌아다니다 보니까 시장 있는 쪽에 그게 확실히 차도 인도가 따로 없고 차도여서 차를 피해서 사람들이 양쪽에 바운더리에 완전 밀집해서 지나다니는 거거든요 거의 그래서 네네. 사이트 내 그 네트워크 분석해서 몇 군데 길이나 아니면 어떤 패스를 완전 보행자 거리로 바꾸는 걸 가정해서 그거를 그런 식으로 프로젝트를 해보는 건 어떨까? 자동차 없는 거리로 만약에 그런 패스를 여기에 만들어 준다면 어디가 되는 게 좋을지 그거를 이제 분석한 걸 통해서 선택을 하고 뭐 주변이랑 같이 또 분석을 해보고 거기 그 거리를 디자인을 해봐도 되고. 제가 이거 그냥 쭉 종합적으로 듣고 약간 정리 한번 해볼게요. 하는데 아이디어를 주자면 이게 지금 이거 제가 그 다운받으라는 라이노 파일 있잖아요. 거기 열면 이거 그 로드 위드 파일에 있어요. 여기에 그러니까 이게 그 도로 폭 정보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사실 뭐 팀 E 같은 경우는 오픈 퍼블릭 스페이스하고 뭐 포켓파크도 하고 뭐 라이즈파크도 하고 뭐 거기 이제 인스톨레이션이나 이런 거를 하는데 여기 팀 같은 경우는 그냥 스트리트 우선 스트리트 타입에 대한 타이폴로지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승아 선생님 얘기하신 것처럼 진짜 도로가 아마 그 막 차로밖에 안 돼 있고 뭐 했다는 곳은 아마 뭐 이런 도로거나 이런 데일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이런 곳에 약간 여기는 섹션으로 스터디하세요. 이거를 그냥 섹션 스트리트 섹션 그릴 줄 알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이제 그 자동차 도로고 여기는 페데스트리안이 없어. 그러면은 그냥 여기 건물이 바로 오겠죠. 사실은. 그렇죠?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페데스트리안이 약간 있고 자동차 도로가 있고 건물이 있고 그러면은 뭐 이렇게 되겠죠? 이해돼요? 지금 그리는 거? 이해되죠. 그래서 여기는 약간 섹션으로 카탈로그를 한번 먼저 만들어 보세요. 여기에 있었던 그 여기 그 망리단길 안에 있었던 이 스트리트의 모든 파서빌리티를 우선 섹션으로 그리다 보면 이게 타입이 약간 정해질 거예요. 그리고 뭐 위드도 이렇게 해보고 여기는 엄청 아마 뭐 2m 뭐 3m 정도밖에 안 되겠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뭐 한 4m 된다라던가 이거를 그러니까 모듈화 시키는 건 거야. 시스템화 시키는 건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뭐 아니면은 3m짜리 또 나왔어. 여기는 되게 메인 로드야. 그래서 이렇게 양방향 통행이 가능하고 여기를 해봤더니 6m야. 그리고 건물도 이래. 그리고 이 카탈로그가 약간 디벨로더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까 그 말한 것처럼 예를 들어서 여기 이런 상황인데 여기가 리테일이야. 여기 1층은 리테일이고 봤더니 여기는 하우징이야. 그냥 사람들 그런 데 되게 많잖아요. 아직 한국에 이렇게 작은 데 가면. 그러고 뭐 여기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여기는 하우징이고
뭐 예를 들어서 여기는 리테일로 쓰고 있어 라던가 이 베이직에서 카탈로그가 또 나오겠죠. 그쵸? 이 프로그램에 따라서 카탈로그가 나오겠죠. 그러면 먼저 이걸 이해하고 난 뒤에 한번 아 그러면은 이렇게 좁은 스틱 그때 제가 렉처 중에 보여줬잖아요. 맨하탄도 지금 이거 도로코 그 리서치 다 해가지고 지금 맵핑돼 있잖아요. 지금 전체. 그래서 막 위험한 곳은 빨간색으로 맵핑돼 있고 안전한 곳은 그린으로 이렇게 맵핑돼 있고 한데 그러니까 그런 솔루션을 낼 수 있는 거죠. 맨하탄도 되게 좁은 길 많거든요. 거기도 너무 오래된 곳이라서 아 그러면 이렇게 폭이 좁고 한데는 그러면은 카탈로그가 이렇게 지금 나왔는데 여기에는 그럼 어떤 솔루션을 줘야 되지? 어떤 장치가 필요하지? 뭐 아까 선아 선생님 얘기한 것처럼 뭐 아 여기는 차 아예 막아야 돼. 뭐 차를 막고 여기는 뭐 걷는 거리 그러니까 사람만 다니는 뭐 거리로 해야 돼. 라던가 뭔가 이렇게 COVID-19이랑 관련된 있는 아이디어가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혹시 가능하면 약간 이 팀은 좀 섹션으로 그 데이터 플랫해온 거 우선 분석 다 해보고 그리고 이거 되게 인터레스팅 하더라고. 이 데이터는 어디서 찾았어요? 이건 나도 공개 안 되는 걸로 계속 알고 있었는데. 그거 우리마을 상권 분석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이게 그 상가를 차리고 싶은 사람들이 어디다가 자기가 해도 될지라 하기 위해서 뭐 시간대별로 아니면은 뭐 거주 인구 이런 유도 인구나 이런 것들을 다 알려줘 시간대별로 아니면 외국인 단기체로 이런 것. 그래서 이거가 원래 반출이 안 되는 데이터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근데 이게 그냥 이렇게 컬러로만 표현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네, 컬러로 표현되고. 오늘 남준 선생님 워크샵 해주신 걸로 뭔가 이런 걸로 다시 웨이트값 제너레이트 해가지고 이것도 이거 빨간색 웨이트값 그럼 제너레이트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최대한 여기 전반적인 여기 사이트 도시 분석 그럼 다 하시고 시간이 되고 여유가 되면 이 그 카탈로그 그렇게 섹션 카탈로그로 먼저 시작하는 걸로 왜냐면은 아직 여기는 뭐 어떤 형태로 할지 뭐 이런 게 지금 아직 아이디어가 없으니까 이 팀은 그러니까 우선 섹션으로 하고 그거에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그 타이폴로지들을 최대한 그러니까 카탈로그화 시키고 그거를 해서 아 각각 그 도로의 폭이나 환경에 따라서 어떤 서제스션을 하면 좋을까 이거를 다음 단계로 생각하면서 카탈로그를 한번 정리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지금 이렇게 유도인 걸 봤을 때도 빨간색이 어느 부분이 지정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동네 자체가 이 빨간색이 어느 정도 다 고르게 망리단길 안에서는 다 주황색으로 어느 정도 맞춰지거나 이렇게 돼서 약간 사람들 분포시키고 싶은 건데 그러려면은 사실 그 길의 그 형태도 중요하지만 뭐가 있었고 어느 것 때문에 거기 사람들이 몰리게 된 프로그램의 이유도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카탈로그를 정리를 하면 이제 그 타입별로 그걸 서제스션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에 지금 사람이 너무 많이 몰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분산시키고 싶어. 그렇죠.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은 어쨌든 이 카탈로그를 완성하고 나면은 이거에 대한 새로운 뉴 프로포절을 할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현상 분석을 그러니까 카탈로그화 시켜놓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 그게 없는 상태에서 하면 어떻게 된다면 아 여기 이래서 이렇게 해서 나는 그냥 여기에 뭐 새로운 프로그램 뭐 새로운 빌딩 하나 지을래 이렇게 했어. 근데 옆에 또 영향을 줘서 이게 또 안 돼. 이게 그 판단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연히 이제 프로젝트를 그렇게 해도 되죠. 그렇게 해도 되는데 우리는 어쨌든 네트워크를 분석을 했고 모든 거를 약간 시스템화 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컴퓨테이션을 해서 심지어 디자인 프로포절도 시스템화 시켜가지고 이게 사실 지금 여기 망리단 길을 하고 있긴 하지만 우리의 그냥 더 큰 목적은 이런 되게 올드 패션의 그렇게 오래된 스트리트를 가진 어떤 도시에 적용 가능한 거죠. 이 아이디어가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너무 예를 들어서 막 이탈리아나 막 이런 곳은 이런 도로 엄청 많겠죠. 사실은 가면 워낙 오래된 도시들이니까 그러면은 거기 아이디어 줄 수 있겠죠. 거기도 워낙 관광지고 도로도 좋고 그러면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사람들 여기 몰리는데 분산시켜주고 싶어. 그게 약간 제너럴한 우리의 아이디어야. 하고 싶어.
근데 이게 모듈화돼 있거나 시스템 없으면 여기에 뭐 했는데 이게 또 영향을 줘서 여기 또 그렇게 돼버렸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은 이 상황을 카탈로그화 시키고 또 그걸 해서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기면 그거를 우리가 여기 플랜트에서 다시 심어가지고 네트워크 권하실 수 있을 새로 해보면 되겠죠. 사실은 그러면은 이게 얼마나 분산이 되나 이것도 해볼 수 있고 그러니까 시스템도 조금 만들라는 거예요. 건축 환경 자체를 이해를 그러니까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네트워크는 우리가 시스템적으로 지금 이해를 했잖아요. 이거를 근데 건축 환경도 그렇게 이해를 한번 해보자는 거죠. 네. 다른 선생님들 코멘트 부탁드릴게요. 그 우정 선생님이 어젠가 그제 우리 그 렉처 길게 했잖아요. 그때 이제 특별히 캠브리지 지역 가지고서 하고 그다음에 빌딩 그 리졸트 보면은 얼마큼 더 익스팬드 시키면 된다. 하지만 그 주변에 어떻게 나누면 어떻게 된다. 약간 이런 그 이그젠플 유튜브에 다 올려놨거든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한번 리비짓해서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팀 같은 경우는 좀 전략적으로 A 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그 네트워크들을 분석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공원이라는 퍼블릭 스페이스를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포커스 전략적으로 그 다음에 어떤 시스템에 있어서 그 네트워크 상황과 그 주변의 어떤 퍼블릭 스페이스의 어떤 사이즈라든지 환경에 맞춰가지고 전략을 우리가 마치 이제 어떤 콤비네이션 넣듯이 맞춰갖고 쓸 수 있다고 친다면 지금 팀 A 같은 경우는 이게 기존에 우리가 특별히 그 저도 가보진 않았지만 그냥 합정역 그 근처 걸어다닌 부분들을 상상을 해갖고서 본다고 친다면 되게 다양한 공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주거지역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망리단길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뭐 로컬 마켓도 분명히 있을 거고 또 아주머니들 앉아서 뭐 파시는 곳 아니면 뭐 그냥 이렇게 뭐 홍대라든지 강남 그 메인스트리트 같진 않지만 어쨌든 거기도 좀 레벨업 그 상점들이 분명히 여러 가지 분포가 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 그 우리가 전략적으로 선택한 그 사이트가 굉장히 서울의 거의 서울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웬만한 도로의 특징들은 다 조금씩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해석의 뭐 여지는 약간씩 남아있을 수 있겠지만 굉장히 혼자만 가는 그런 골목길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사거리 보면 뭐 과일 가게도 있고 비디오 가게도 있고 뭐 PC방도 2층 3층 당구장도 있고 이런 되게 티피컬한 한국적인 상황들이 있는데 지금 A팀, B팀은 스트라지가 그러하다면 AT 같은 경우에 도시 자체 그러니까 또 그 보스턴 같은 경우도 우리 우정현 박사님이 얘기해줬죠. 쉐어드 스트릿이라고 해가지고 거기를 특정 딱 지어서 이 도로는 분석이 끝난 다음에 나온 거죠. 이 도로는 차를 다 막아버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차도까지 포함해가지고 만약에 그 망리단길 같은 경우도 우리 그 최상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사람들이 막 붙어 있고 막 뭐 저쪽 가면 다 식스피치가 기다리는 것 같은데 정작 여기 가면 막 부딪히고 막 그렇다 치면은 차례 막아버리고 이런 컨텍스트에서는 어떤 식으로 동선을 나누고 그죠? 어떤 식으로 만약에 이제 도로 차돌이고 차도가 없어진다면 오퍼튜니티 확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이렇게 뭐 지그재그 패션으로 동선을 최대한으로 단방향으로 나눠서 가게들 익스팬드 해가지고 여기 도로를 오큐파이하고 그 다음에 각각의 그 페더스트리언 웨이를 좀 더 뭐 키워준다든지 여러 가지 솔루션들이 있을 것 같은데 도로의 크기에 따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섹션 예를 들면 섹션을 잘라 보면은 이쪽에 뭐 1층, 뭐 2층까지. 1층, 솔직히 뭐 1층, 2층? 뭐 한국 같은 경우에는 되게 3, 4층 해가지고 뭐 학원도 있고 하면은 이게 엄청나게 많잖아요. 유동 호름들이. 아니면 그냥 1층에 슈퍼마켓만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 나머지 다 주거고. 아니면 뭐 사거리다라든지. 도로 표기에 이거는 정말 6피스를 잘랐을 경우에 이제 원회밖에 통과가 안 된다든지. 여러 가지 캐릭터들을 일단은 분석을 해서 그 말씀하신 것처럼 카테고리를 좀 만들어가지고 좀 우리가 커먼 센스부터 시작을 해서 전략적으로 B팀은 이러하면 우리는 약간 도시의 어떤 스트릿의 캐릭터를 확실하게 이제 한번 여러 가지 타입들로 한번 장악을 해보겠다. 포스트 코비드-19에 맞춰가지고 전략을 만들어서 좀 다양하게 한번 접근을 전략과 시스템을 만들어서 거기를 물론 기준으로 하지만 익스팬드에서 서울 어디든 다 적용할 수 있게끔 혹은 나라가 다르더라도 죄송합니다. 나라가 다르더라도 거기 문화라든지 그런 것들이 그 카테고리를 그걸 고안해서 생각해서 카테고리를 짜게 되면 전략적으로 거기 수정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승하 선생님. 네. 마지막으로 코멘트 부탁드릴게요. 네. 다들 일단 근데 우리 일단 데이터 합쳐서 보는 게 제일 좀 급한 것 같은 게 다들 각자 자기 갔다 온 데만 기준으로 생각하고 얘기를 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서 좀 통합해서 전체 사이트를 파악하는 게 지금 제일 먼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얘기하는 거 듣고. 그 코릴레이션 그거 한번 해보면 또 이해될 거예요. 그래서 트렌드를 알게 되니까 그거 오늘 완성 각 팀마다 각자 개인마다 그 맡은 영역 그거 다 기록하시고 그거 하고 사진도 한번 이렇게 쭉 다 보시면서 실제로 그 주변 환경 어떻게 돼 있나 그것도 보면서 상상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팀 A는 어쨌든 스트릿에 관한 카탈로그를 한번 만들어 본다. 팀 B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스페시픽한 장소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는 카탈로그를 만들어서 디벨롭 해본다. 그렇게 해서 하고 뭐 스트리트 디벨롭 할 때도 뭐 그 디스턴스에 따라서도 해도 돼요. 지금 뭐 폭에 관해서만 카탈로그를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라 뭐 5m짜리 랭스의 길, 뭐 10m, 뭐 이거를 진짜 뭐 15m 이렇게 볼 수도 있고 팀 내에서 열심히 더 나는 지금 즉흥적으로 생각해서 얘기하는 건데 이제 팀 내에서 이제 본인들의 주제에 맞는 더 인트레스트에 맞는 방향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카탈로그 좀 디벨롭을 해서 내일 얘기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더 질문 있으신 분들 있나요? 한 2시간 미팅 했네요, 그죠? 결국. 저 궁금한 거 하나 있는데 네. 네 남주 선생님한테 질문하고 싶은 게 그 이전 미팅에서 그 노드로 클로젯 노드로 이렇게 포인트를 넣어서 데이터 값을 받으라고 하셨는데 그 노드들이 그 NNA 툴 상에서 그게 잘라져서 그다음 노드가 생기는 건데 그 안에서 접근하려면 그 C샵 그 핵한 것처럼 하신 것처럼 이렇게 저도 그렇게 해서 노드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해야 되는 건가 이렇게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렇죠. 우선은 가장 정상적인 방법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C#으로 받아와서 캐스트한 다음에 뭐 그래프 시스템 안에서 그 그래프 시스템 안에 그래프가 있어요. 에이전트로 들어가지 마시고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도 한번 트라이 해보세요. 트라이 해보시고 만약에 좀 명확하게 뭐가 잡힌다 하면은 이제 저 뭐가 명확하게 문제가 생긴다 하면 저랑 같이 미팅을 해도 괜찮을 것 같고 근데 사실 우리가 그거를 하는 이유가 결국 웨이트를 주기 위한 거잖아요. 결국에는 오리진 포인트랑 같이 들어가는 게 가장 좋긴 좋거든요. 네, 오리진 포인트랑 그래서 그거는 지금 사실 오늘 미팅 끝난 다음에 우정 선생님이나 그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 거예요. 저희가 어떻게 이제 그거를 할지 사실 그게 저희가 버전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가장 베이직한 버전이 있고 그 다음에 커스텀 버전이 있고 그 다음에 어드밴스드 버전이 있어요. 어드밴스드 버전 같은 경우는 제가 백워드 프로파게이트까지도 다 그냥 이렇게 따로 뜯어놨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만약에 웨이 부분이 우리가 그 어느 정도 해결되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집어넣어야지 그 계산이 좀 더 잘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한번 오늘 내일 저희가 좀 정리를 해가지고 네트워크를 일단은 파이널라이즈를 하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지금 뭐 A팀 같은 경우는 이미지로도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C팀 같은 경우는 그 뭐 데이터들 뭐 빅데이터 뭐 이런 거 다운받아가지고 거기서 어쨌든 뭔가를 가져와서 네트워크 프로파게이션 저희가 웨이시크에 두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그거는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해볼게요. 네. 그래서 어쨌든 알겠습니다. 알겠고 한 우선은 노드 일단은 내가 그냥 공부하는 차원으로 해가지고는 일단 노드에 대한 포지션을 알잖아요. 예. 그럼 C#에서 일단은 갖고 올 수 있잖아요. 포지션들을. 그렇죠? 네. 그러면은 그 각각의 노드를 중심으로 돌면서 전체 포인트를 다 롭스를 하세요. 다 롭스를 하면서 가장 가깝게 잡히는 그 ID에다가 일단은 리스트를 만들어서 데이터를 다 더하는 거지. 일단 그렇게 한번 C#으로 한번 짜보세요. 그리고 하나 약간 개인적으로 질문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네. 그 제가 이거를 해보려고 그 플러그인 같은 거 약간 배포하는 게 있잖아요. 푸드포라이너나
그래서 그런 거를 열어서 코드를 한번 쭉 따라가면서 해보고 싶었는데 그래가지고 비주얼 스튜디오 열어보고 했는데 자,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검색을 해봐도 실시간 디버킹 같은 거밖에 잘 안 나와가지고 제가 못 찾는 건지 모르겠지만 혹시 플러그인 같은 거 열어가지고 제가 속에서 좀 제 나름대로 이해하고 고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리팩토링 하는 게 테크니컬이 있긴 있을 거예요. 구글 저도 요즘 잘 모르겠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어쨌든 .NET 자체가 완전히 C나 C++처럼 바이너리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가 그 .NET 피크 이런 거 한번 찾아보세요. 구글 한번 해보세요. 네, 그러면은 있을 거예요. 네, .NET 피크 이런 키워드를 해보시고 좀 뭐 예 그렇게 찾아보면 아니면 비주얼 스튜디오에서도 그게 있지 않나요? 리팩토링 해주는 게? 그 만드는 것밖에 잘 몰라가지고 이제 아마 있을 거예요. DLL 같은 경우는 디컴포저가 되기 때문에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완전 컴파일링이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네네. 다른 학생 그리고 혹시 질문 있으면 예전에 그 어떤 학생이 그렇게 해서 올려줬는데 되게 도움 많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워드 파일이나 이렇게 해서 스크린 캡처 해가지고 이렇게 정리 조금 해서 올려주면 다른 친구들도 쉐어해서 보고 또 남주 선생님 그거 보고 짧게 비디오로 찍어서 올려주면 또 그거 이렇게 팔로우업 하면 되니까 그렇게 질문 정리해서 한 번씩 올려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슬랙에. 그럼 남주 선생님 그거 보면 좀 더 이렇게 질문을 더 디렉트하게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럼 오늘 저희 이제 마무리할까요? 오늘도 2시간 너무 힘드네요. 오늘 내일은 우선 워크숍 없죠? 남준 선생님 내일 워크숍이 있나요? 뭐 일단 여러분들 뭐 진행 속도에 맞춰갖고 이제 하려고 했는데 일단 지금은 없습니다. 내일 네. 짧게 하죠. 내일 그럼 일단 팀들 작업 보는 걸로 보면서 얘기하는 걸로 하고 9시에 일단 팀 C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팀 뭐 A랑 B 같이 볼게요. 네네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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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